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배추 백김치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백김치처럼 고춧가루 많이 안 들어가고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시기 좋은 김치를 담는데요. 자, 배추를 일단 이거는 자, 삶아서 시래기 나물로 하셔도 되고 반 가르고요. 자, 두 번째는 여기 끝만 잘라서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. 끝만 잘라서 땡기는 겁니다. 배추를 오늘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먹음직스럽게 할 건데요. 이렇게 원래는 칼로 이렇게 착착 치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속 부분은 그냥 쓰시면 되고 자르지 말고요. 여기서부터는 자 길게 나가겠습니다. 여기 한번, 여기 한번, 한번 더 잘라도 되고요. 여기 한번 큼직하게 밥 위에 척척 걸쳐 먹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바로 소금 뿌리면 안 절여져요. 여기에 물이 안 묻어 있으니까 소금이 녹질 않죠. 자, 그럼 물 500ml 콜라병 작은 거 있죠. 그러니까 물 2컵 분량이죠. 이거를 넣고 이렇게 물을 골고루 묻혀줍니다. 그리고 나서요. 자, 소금을 제가 그랬죠. 지난번처럼 이 정도는 남겨두고요. 한 지문. 이거는 제일 위에 마지막에 뿌릴 거거든요. 이렇게 자, 소금을 골고루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제일 위에 아까 남겨뒀던 소금을 소금 종이컵 한 컵입니다. 이렇게 뿌려줍니다. 이렇게 소금을 뿌리셔가지고요. 이번에는 딱한 시간만 절이겠습니다. 한 30분 있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. 한 시간 지나면 요 정도 숨이 죽습니다. 많이는 안 죽었고요. 살짝. 자, 이러면 이걸 헹궈서 세 번만 헹궈서 오겠습니다. 배추가 깨끗해서 세 번만 헹겨도 될것 같습니다.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요, 밀가루 풀을 끓일게요. 자, 밀가루 풀 끓일 때는 자, 종이컵에 물한컵 넣고요. 그리고 여기는 밀가루를 이렇게 푹한 스푼 넣었습니다. 그리고 불을 켜고요. 바로 저어줍니다. 냄비 저어줄 때는 가능하면 나무 숟가락이나 나무 주걱이 좋긴 해요. 종이컵 한 컵에 밀가루 한 스푼 넣으면 이렇게 빡빡한 풀이 되어요. 근데 다 됐어요. 불을 끄고요. 여기다가 종이컵에 한 컵의 생수를 또 넣습니다. 이렇게 섞어서 밀가루 풀을 빨리 식혀주기도 하고요. 이게 두 컵이잖아요. 이게 양파 반 개거든요. 중간 사이즈 양파 반 개. 홍고추 7개입니다. 갈았고요. 자, 이렇게 갈았죠. 양념을 할게요, 이제. 마늘 종이컵에 반 컵입니다. 제가 겉절이 김치 담을 때는 맛소금을 안 썼는데요. 요 백김치, 물김치 담을 때는 맛소금을 이렇게 한반 스푼 정도 쓰겠습니다. 멸치 액젓은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. 참치액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겉절이 김치와 다르게 여기는 맛소금을 넣는 이유는요, 국물이 조금 잘박하게 있거든요. 그 국물이 맛이 조금 감칠맛 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. 소금 간이 이게 부족해요. 그래서 소금을 더 넣어야겠습니다. 소금 간을 듬뿍 한 숟가락 넣고요. 반 숟가락을 더 넣겠습니다. 이게 생배추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 다시 한번더 절여주는 겁니다.
그대로 묻히면 됩니다. 지금 조금 양념을 조금 대충 묻혀도 돼요. 왜냐면 그대로 통에 꾹꾹 눌러 놓으면은 양념에 배추가 절여지거든요. 그러면서 물이 더 생겨요. 그래서 맛있는 국물이 약간 있는 배추김치가 되는 겁니다. 통에다가 이렇게 배추가 좀 덜 절여졌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 놓으면은 몇 시간 있으면은 배추가 물이 생겨가지고 맛있게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양념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백김치 같은 거는요, 좀 사실 익혀야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셔갖고요, 익히시는데요. 여름에,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바깥에서 익히면은 너무 급하게 빨리 익으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맛이 좀 쓰거나 맛이 좀 덜해요. 그래서 빨리 익히고 싶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알타리 김치 담을 때처럼 신김치 국물 여기다 좀 넣어요. 어느 집이든 신김치 국물은 좀 있다면은 배추김치 국물에도 모두 상관없어요. 여기다가 좀 섞어요.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좀 빨리 익습니다. 이래가 냉장고 넣어 놓으면은 익히는 시간이 단축되고요. 그리고 신김치에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몇 시간 후에 이 배추의 상황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국물이 자작하게 생겼는데요. 이게 담아놓고 5시간 지났거든요. 그러니까 자,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습니다. 신김치 국물을 한 컵 넣었기 때문에 아마 발효가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